제표, 그죠? 이제 마지막이죠, 그죠?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 한 과정이 끝나면 이 칠판을 좀 치우든가 안 하고, 이거 아무도 안 치워주시네. 파트가 끝나면 칠판을 치워주셔야 되지. 응? 지우고, 지우개도 좀 털어놓고. 자, 이번에 이제 재무제표입니다. 그죠? 예, 재무제표 보세요. 재무제표, 그죠? 이 재무제표를 우리가 작성하는 목적, 그죠? 요게 뭐냐? 이거는 왜 작성하느냐? 결산 보고서잖아, 그죠? 예. 요거는 우리 정부 제공이다, 그죠? 유용한, 유용성 있는, 그죠? 정보를 제공한다. 누구에게? 정보 이용자에게, 그죠? 그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그 정보 이용자가 누구냐? 그죠? 요거는 이제, 외부 정보 이용자가 있고, 내부 정보 이용자가 있죠. 외부라면 투자자, 우리 회사에 투자한 사람, 그리고 채권자. 많죠, 그죠? 거래처. 또, 세무서. 등등, 그죠? 내부 정보 이용자는 경영자라 이랍니다. 경영자 또는 경영진. 알겠죠? 경영자 또는 경영진을 말한다. 내부 정보 이용자다. 요 부분은 앞으로 좀 와야 됩니다. 예, 그 앞으로 와서 어디냐 하면은, 저기 보면은 51쪽, 51페이지입니다. 51쪽. 그거 보면은 회의의 이론적 구조 이런 나오죠. 그죠? 그 부분입니다. 재무보고 나오죠. 재무보고가 바로 이제 재무제표. 그죠? 예, 요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 회계의 기본 이론을 말합니다. 유용성 있는 정보다, 그죠? 그럼 우리 회계상에서 정보가 뭐냐? 회계상에서 정보라 하는 것은, 우리 그동안 해왔던 거잖아, 그죠? 자산, 부채, 자본. 그죠? 그리고 수익과 비용. 이게 회계상 정보죠, 그죠? 예,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다. 이게 정보다, 그죠? 그 우리는 이제 이런 자산, 부채, 자본을 가지고 작성하는 표, 이 표를 뭐라 했죠? 재무 상태표. 요거는 뭐죠? 손익 계산서. 요거 보고, 요거 작성하는 걸 뭐라 하죠? 자본 변동표. 그죠? 요 현금 하는 게 뭐죠? 현금 흐름표. 그래서 요 재무제표라는 건 우리가 결산 보고서다, 그죠? 재무 상태표. 가 있고, 손익계산서인데, 그걸 앞에 뭐가 붙이죠? 포괄손익계산서. 그리고 자본변동표, 그죠? 그리고 현금흐름표. 여기에다가 추석도 포함하죠? 예, 이게 재무제표다, 그죠? 그 요거 가지고 다 작성하잖아, 그죠? 자산부채 자본, 수입비용. 요거 가지고 재무상태표, 요거는 포괄손익계산서, 요게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랍니다. 예. 그러면 이런 자산부채 자본을 우리가 장부에다가 기록해야 되잖아, 그죠? 언제 기록하느냐, 그걸 뭐라 하죠? 인식. 언제 기록하느냐, 인식. 그죠? 요걸 자산부채 자본을 언제 인식하죠? 자산은 뭐죠? 효익 있다. 효익, 그죠? 예. 돈이 돼야 되죠, 그죠? 요 효익은 유익 가능성이 커야 되죠. 그죠? 또 측정 가능해야 된다. 여기 이제 자산의 인식 조건이죠. 그죠? 효익은 요 돈이 돼야 되고, 요거는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측정 가능해야 된다. 부채는 반대로 효익과 유입이 아니고 뭐죠? 유출, 측정 가능. 자본이라는 거는 자산 마이너스 부채. 그죠? 요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수익 인식은 언제 인식한다 그랬죠? 원칙이 언제? 원칙. 판매 시점. 물건을 팔았을 때. 그죠?
요 판매 시의 수익을 인식하는데 특수 판매기 있었잖아, 그죠? 그 할부 판매는 언제죠? 인도한 날, 위탁 판매는 판매한 날, 시용 판매는 표시한 날, 그죠? 선적의 조건은 선적한 날, 도착의 조건은 도착한 날, 상품권은 회수한 날, 용역은 진행 기준. 그게 판매 시점. 비용은 언제 인식하죠? 장부 연적 기록하죠? 요거는 수익의 그림자라 그랬죠, 그죠? 요게 발생했을 때 함께 인식합니다. 그래서 요걸 뭐라 했죠? 우리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비용은 대응에 따라서. 대응의 원칙. 요 대응이 직접 대응되는 거, 또 기간 배분되는 거, 적시 인식했잖아요, 그죠? 직접 대응 뭐가 있었죠? 매출 원가, 판매 수수료, 판매 보증비 이런 거, 그죠? 기간 대응되는 건 뭐죠? 감가 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보험료.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수익비용, 그죠? 예, 요게 대응이고. 인식한다, 그죠? 예. 그 다음, 요걸 우리가 장부에 기록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측정. 금액을 측정하는데, 요 측정이 첫째냐, 원가잖아, 그죠? 우리가 원가로 그대로 장부에 기록할 거냐, 또는 시가로 할 거냐, 요게 핵심이잖아, 그죠? 원가로 하는 걸 우리는 뭐라 하죠? 뭐라 하죠? 역사적 원가, 그죠? 지도 원가. 역사적 원가다. 요 시가로 하는 거 우리는 현행 원가. 현재 행해지는 원가가 있고, 예, 또 실현 가치. 그리고 또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요게 이제 시가의 의미입니다. 시가, 요세 가지. 원가와 시가다. 그죠? 요게 이제 요런 이제 기업의 우리 정보다. 그죠? 예. 그 이런 정보. 자산부지 자본은 그죠? 요게 유용한 정보가 되어야 되잖아, 그죠? 예. 예? 유용성. 쓸모가 있어야 된다, 그죠? 정보는 유용한 정보가 되어야 된다. 쓸모가 있어야 된다, 그죠? 요 쓸모가 있기 위해서는, 요 쓸모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서 보면은, 유용한 정보다, 요거는 근본적 질적 특성을 갖춰야 된다. 근본적 질적 특성. 예. 요게 뭐냐? 어떤 정보 이용자가 그거 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적합해야 된다. 그래야 유용한 정보다. 예? 요거 하고, 충실한 표현. 표현에 충실한 표현이 되어야 된다. 충실한 표현이라는 거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 그죠? 예. 진실한 표현. 목적 적합성. 예. 또 하나는 충실한 표현이라. 알겠죠? 예. 충실한 표현이다. 이건 이제 근본적 특성이라죠. 그죠? 이런 이제 목적 적합성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데, 요걸 하기 위해서 유용한 정보가 될수 있다, 그죠? 요 정보의 유용성이라는 건두 가지다, 그죠? 요렇게. 요 목적 정 적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또 하부 속성, 여기 세 가지 있다. 요렇게. 하부 속성이 세 가지. 충실한 표현이 되기 위한 하부 속성, 다시 또세 가지, 그죠? 요렇게. 여기 세 가지 있다, 그죠? 요렇게. 알겠죠? 그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수익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예측 가치. 예측 가치. 수익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죠? 또 확인 가치. 이런 예측과 확인이 가능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정보. 물론 이제 그 정보 자체가 더 중요해야 된다. 그죠? 중요성이고. 충실한 표현, 거짓이 없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모든 정보는 충분하게 공시하세요. 완전성을 충족해야 된다. 완전성. 예. 완전성. 그리고 또 요거는 객관성을 가져야 되죠, 그죠? 완전성. 그리고 중립성.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오류가 없어야 된다. 무오류. 요런 거는 충실한 표현의 하부 속성이랍니다. 예. 근본적 특성은 두 가지, 그죠?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또 하부 속성 세 가지 있다, 그죠? 시작. 예측 가치, 확인 가치, 중요성. 충실한 표현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다? 완전성, 중립성, 무오류.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근본적 특성이 있고, 예, 그리고 보강적 특성이다. 이건 이제 보충적 또는 보강적 특성이다. 그 이제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요, 1차적 특성이죠. 2차적 합니다. 2차적 특성. 보강적 특성이죠. 요네 가지.
네 가지. 예, 이렇게. 여기 이제 네 가지입니다. 비교, 검정, 즉시 이해. 네 가지 딱 암기하세요. 요 네 가지 속성구조입니다. 그죠? 비교. 그 이제 다른 정보하고 비교 가능해야 된다. 비교 가능성. 또 요는 검정 가능해야 됩니다. 검정 가능성. 시기 적절해야 된다. 그죠? 적시성. 또 정보는 우리가 정보는 그 자체를 보고 우리가 정보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이해 가능성. 그래서 비교, 검정, 적시, 이해. 요게 이제 우리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한 겁니다. 요런 거 좀 암기 뭐 지금 당장 할 건 아니고 요건 암기해야 됩니다. 자, 다시 유용한 정보가 된다. 그죠? 정보는 쓸모가 있어야 된다. 쓸모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시작. 목적 적합성, 충실한 표현. 요거는 근본적 특성이라 하고, 그죠? 요걸 보강적 특성, 보충적 특성은 네 가지인데, 앞서 따세요. 비교, 검정, 적시, 이해. 이렇게. 라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포괄적 제약 요인한다. 포괄적. 전체를 내포한다. 그죠? 예. 제약 요인이라 이랍니다. 포괄적 제약 요인이 뭐냐? 여기 바로 뭐냐면 원가이랍니다. 원가. 이런 이제 국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이 원가라는 거 여기 이제 속 뜻이 뭐냐 하면은 요거 말은 예, 효익이 있어야 된다. 수익이 생겨야 된다. 그죠? 투자 가치 내가 투자한 원가보다 100원을 투자했다면은 여기 커야 되겠다. 그죠? 우리가 100원 투자했으면은 수익을 얻어야 되잖아. 그죠? 수익을 얻는 정보가 좋은 정보지. 100원 투자했다가 뭐 90원 하면 이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정보는 여러 가지 이런 특성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죠? 요게 포괄적 남아야 되잖아. 그죠? 결정. 그죠? 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죠? 공부를 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뭐 해야 되죠? 합격해야 되지 뭐. 그죠? 이게 포괄적 정보 요인이다. 합격. 마지막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요 말고 요 말. 이해할 수 있잖아. 그죠? 예. 이 정보는 돈이 남아야 된다. 투자 가치가 있어야 된다. 즉 경제성이라 합니다. 투자 가치. 알겠죠? 이걸 이제 우리 표현을 갖다가 원가다 이랍니다. 원가. 요거 중요성. 원가보다 이게 커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원가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숨은 뜻은 요거다. 이해하겠죠? 그죠?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떨어져 버리면 그죠? 소용이 없잖아. 그죠? 이런 좋은 정보라 하더라도 이걸 아무리 갖추었다 하더라도 돈이 돼야 됩니다. 투자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게 포괄적 제약 요인입니다. 알겠죠? 포괄적 요인. 알았죠? 그죠? 요게 정보의 유용성이다. 이런 게 이제 이런 문제에 자꾸 등장하죠. 그죠? 근본적 특성은 어느 거냐? 이렇게. 예. 여기에 하부 속성 구조 어느 거냐? 이런 식으로. 요거. 보강적 특성이 아닌 거. 그죠? 요런 거. 요인. 알겠죠? 요런 거고. 그리고 이런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그죠? 요 작성의 기본 과정 모든 재무제표를 우리가 작성할 때는 기본적인 그 전제가 있어야 된다. 그죠? 전제 요인 전제 공중이라 하기도 하고 과정 우리 옛날에 영어로 if 하잖아. 그죠? 만약 뭐뭐라면은 그겁니다. 기본 과정이 뭐냐? 계속 기업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전부 이걸 전제로 해서 합니다. 알겠죠? 기업은 계속 된다는 전제입니다. 요거 반대말이 뭐죠? 그렇죠. 청산기업. 요 청산기업 하는 게 반대말입니다. 알겠죠? 계속기업이 반대는 청산기업인데, 오늘 이제 청산한다. 이런 뜻이잖아. 그죠? 오늘 문 닫는다. 그 오늘 문 닫으면은, 여러분들이 만약 주주다. 그죠? 주주라면 오늘 이 기업의 모든 재산을 시가로 평가해야 됩니다. 그죠? 요 시가로 평가하고, 이걸 이제 청산 배당을 합니다. 그죠? 각각. 나는 책상, 니는 의자, 니는 흙판, 이런 식으로 이제 배당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청산 기업. 요거는 시가. 여기서는 우리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죠. 그죠? 지도 원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가 계속 기업에서의 바로 취득 원가 해결을 요걸 정당화한다 이랍니다.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그죠? 원가. 그 원가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다 보니까 요거는 그 기간에 걸쳐서 기간 배분합니다. 그죠? 배분. 원가 배분. 원가를 배분한다. 원가 배분 한다는 게 막 가장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비 같은 거죠. 생각하면 되죠. 감가상각비를 하는데 그 방법의 선택은 우리가 자유입니다. 그죠. 한번 선택하면 계속성을 유지해야 된다. 같은 방법 계속해야 되죠. 그죠. 그래야만이
비교성을 높일 수가 있다. 그죠? 예, 이거 계속 유지해야만이 비교성을 높일 수가 있다. 이런 게 이제 말하면은 기본 우리 이제 재무제표에 대한 기본 예, 이론 부분입니다. 그럼 이런 거를 이런 내용들 있잖아, 그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체계했죠, 그죠? 이걸 뭐라느냐? 개념 체계라 이랍니다. 요거는 체계했다, 그죠? 개념 체계. 그래서 그 책 한번 보세요. 51쪽, 51쪽에 보면은 예, 51페이지 책 그거 보니까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하는 말이 있죠, 그죠? 개념 체계. 이게 이제 개념 체계다, 그죠? 51쪽. 요 개념 체계는 원가 회계 아니고 무슨 회계죠? 재무 회계죠. 재무 회계에 대한 개념 체계다 이랍니다. 요게 알았죠, 그죠? 요. 이 개념 체계는 당연히 우리가 하고 있는 법하고 같아야 되겠다, 그죠? 코리아 KIFRS 국제의 기준이죠. 요거하고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죠? 예. 그 내용이 서로 같아야 된다. 국제 기준하고 개념 체계 내용 서로 일치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요게 일치가 안 되더라, 알겠죠? 예. 요게 서로 만나면 요게 내용이 서로 같아야 되는데 서로 털린 게 상충하는 게 서로 상충 서로 충돌한다 이런 뜻입니다.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 그죠? 다른 경우가 있을 때는 어느 게 우선할까요? 요런 법입니까? 개념 체계입니까? 그렇죠. 여기 우선합니다. 예. 법이 항상 우선한다. 요게 서로 내용이 다를 때는 법이 우선한다. 이 재무회계 개념 체계는 이런 체계 해놨잖아, 그죠? 요래 체계는 왜 했느냐? 목적, 체계를 한 목적은 기본적인 방향 제시. 우리가 어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방향을 제시한다. 그죠? 또는 일관된 지침. 지침을 제공한다. 지침. 뭐 이런 말도 쓰고 또는 뭐 일관되게 도움을 주고자 만들었다. 우리 법에 이제 영어를 갖다 해석하다 보니까 뭐 일관된 지침 또 쉽게 뭐 도움을 준다. 누구한테? 첫째, 법을 만드는 사람한테, 제정자에게. 그 법을 만드는 사람에게 어떠한 지침을 제공하고, 두 번째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사람에게. 그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사람인데 이 작성사님 누굴까요? 재무제표 누가 작성하죠? 예? 회계 담당자가 아니고 재무제표 작성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사람이 누구죠? 예? 이런 이거 작성하는 사람? 예? 경영자입니다. 경영자. 그 대표이사이죠, 그죠? 경영자가 왜 작성하느냐? 주인한테. 주인이 누구죠? 주주. 주주한테 보고하기 위한 서식 이거잖아. 보고 서식. 알죠? 누가 작성한다? 경영자. 알았죠? 주인한테. 주인이 누구죠? 주주. 주주. 주주한테 보고하기 위한 거.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우리 회사 내가 이렇게 경영을 했는데 얼마 지금 현재 수익이 얼마 생겼다. 그죠? 비용이 얼마다. 오늘 현재 재산이 얼마다. 이걸 이제 보고하는 겁니다. 보고 서식이 적입니다. 아시죠? 작성자 누구다? 그럼 경영자. 또는 뭐 경영진이라 하기도 합니다. 경영진이라 하기도 하고 경영자를 한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사람, 이용자, 이용자는 이 사람들, 그죠? 이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현재 투자자, 현재 채권자뿐만 아니라 미래 투자자, 미래 채권자도 포함합니다. 그냥 모든 국민이 들어갈 수 있다, 그죠? 예. 그럼 마지막에는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예, 기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걸 개념을 체계화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 회계상의 가장 기본 이론이죠. 이게 예, 이런 기본 이론인데 여기에서도 문제가 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 이론 부분 뭐 크게 우리 다 이런 거 다 해왔던 거잖아, 그죠? 처음 하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아마 그죠? 예, 지금 한 책을 하나 만들면 될 거고 뭐 책이 있으니까 그죠? 보면 되고. 자, 여기 보면은 감사인, 우리 회계 감사하는 사람이 요 감사인이 감사 의견을 우리가 내는데 그 감사 의견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알겠죠? 잘 됐다. 잘 됐다. 적정 의견을 합니다. 적정 의견. 요거는 잘 됐다. 맨 아래, 그죠? 약간 잘못 있다. 약간. 한정 의견을 합니다. 한정.
아래 몇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잘 됐다. 두루두루 잘못됐다. 좀 많이 잘못됐다. 부적정 의견. 이거는 많이 잘못됐다. 이걸 표현해 부적정 의견을 하고. 그런데 감사를 하러 갔는데 감사의 제안을 받았다. 의견 거절. 의견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말하면은 감사의 제안을 받았을 때는 감사로 갔는데 비감사인도 없고 서류도 없고 그죠? 감사의 제안을 받았다 하면 의견을 거절할 수 있다. 그죠? 이런 게구나. 이런 이제 감사인의 의견 표명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요런 게 이제 재무회계 개념 체결합니다. 예, 자, 책을 한번 보세요. 51쪽. 예, 그거 보면은 1번 재무보호를 위한 개념체계 목적이 나오네. 그죠? 거기 보면은 1번 한국회계 기준 이윤회가, 2번 한국제도 국제회계 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거. 그죠? 그 1번과 2번은 재정자 이야기입니다. 그 1번과 2번은 재정하는 사람,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예, 만드는 사람이고, 3번은 재무제표 작성자가 나왔네. 그죠? 그 3번은 이 사람, 경영자 이야기고, 작성자. 예. 그리고 4번은 재무제표. 그게 4번에 보면은 감사인이 나오죠.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표명하는데, 그죠? 예, 도움을 준다. 그리고, 예, 5번과 6번. 그게 바로 5번은 이용자. 6번은 이해관계자. 그 사람 내가 이용자잖아. 그죠? 5번, 6번은 이용자에 대한 이야기죠. 예, 그 6가지 나와 있다. 그죠? 1번, 2번은 재정자. 3번은 작성자. 4번은 감사인. 5번, 6번은 이용자. 아래 2번. 개념 체계 위상 그랬잖아. 그죠? 위상은 이겁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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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 우선한다. 알았죠? 개념 체계가 우선하지 못한다. 그게 위상이랍니다. 위상하면은 항상 뭐가 우선한다? 법이 우선한다. 알았죠? 예, 넘기세요. 52쪽. 예, 52쪽에 보면은 일반 목적의 재무, 우리가 하는 이게 일반 목적의 재무회계를 합니다. 자, 우리 이제 보세요. 우리 공부하는 게 지금 재무회계 하고 있잖아. 그죠? 여기 재무회계. 전에 우리 일요일날 한번 했죠. 그죠? 원가회계. 요게 재무회계가 바로 일반 목적의 재무제표. 이건 이제 특수목적이잖아. 그죠? 특수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요게 재무회계 개념체계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일반 목적의 보고다. 그죠? 재무보고다. 이래 봅니다. 아래 동그라미 1번.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에 관한 정보다. 그죠? 경제적 자원은 자산을 말합니다. 청구권은 부채. 자산과 부채. 알겠죠? 그럼 자산 부채에 대한 정보다. 그럼 어디 있죠? 재무상태표. 2번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 요거는 변동에 관한 정보. 그게 바로 이 자산 부채가 변동되어서 손익계산서 수익이 발생하고 요 자본이 변동해서 자본 변동표, 현금의 변동이 현금 흐름표잖아. 그죠? 예, 그래서 변동사항은 세 가지. 그리고 아래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갈로 3번. 일반 목적 재무보고에 한계가 있다. 1번. 일반 목적 재무보고. 우리가 지금 하는 재무회계, 회계원리 말입니다. 회계원리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나 대여자나 기타 채권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죠?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없잖아. 그죠? 한계가, 우리 정보는 뭐죠? 요겁니다. 요거, 요거. 그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요 정보지. 모든 정보가 아니다. 그죠? 예. 그걸 할 수도 없다. 당연한 말이죠. 그죠? 2번.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보호기업의 가치를 보여주는 게 아니다. 그 회사의 가치가 아니고, 현재 12월 31일에 말하면은 재무 상태, 재산 상태를 나타내고, 그죠? 요거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 동안에 벌어들인 돈과 지출한 돈, 요걸 나타낸다. 그죠? 경영 성과,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나타내지, 그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건 아니잖아. 그죠? 예. 요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주식을 투자하거나 하면은 요거는 우리 이 회계 원리가 아닙니다. 따로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어떤 회사의 기업 가치가 만약에 그죠 있는데 이 회사의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냐? 그 주식 가격이 만약에 100원이다.
그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알아보니까 한 150이면 된다, 그죠? 이 가치가. 그러면은 이 주식은 앞으로 상승세를 탈 거라 예상이 되잖아, 그죠? 요 기업 가치가 150원인데 아직 100원이라면은, 그렇죠? 그런데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보니까 70원쯤 되는데 주식이 100원이더라. 그럼 이거는 거품이 포함되어 있잖아, 그죠? 이건 앞으로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 요걸 알고 나면서 주식에 투자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죠? 항상 이런 건 아닙니다, 그죠? 이것도 변수가 있지만은 아무튼 요런 게 기업 가치입니다. 예, 다음에 예, 3번에 보면은 일반 목적의 재무 보고서는 서술보다는 추정이 많죠, 그죠? 추정치, 그죠? 예, 뭐 모형, 원가, 시가, 그죠? 예, 이렇게 우리 회계는 전부 추정치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건 아니죠, 그죠? 예, 이 뭐 이익이 얼마다 하면은 이게 정확한 이건 아닙니다, 그죠? 아래 이제 질적 특성 나오네, 그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예, 질적 특성, 알겠죠? 특성, 요런 부, 요 부분. 요 부분 자꾸 요약해 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1번, 근본적 특성이 나오죠? 1번, 목적 적합성. 아, 목적 적합성이다, 그죠? 알겠죠? 그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예측 가치, 확인 가치. 그리고 중요한 정보, 중요성. 그걸 제가 요약했습니다. 세 가지로 시작. 예측 가치, 확인 가치, 중요성. 나머지는 참고, 읽어보시고 넘기세요. 동그라미 2번. 이번에는 충실한 표현 나왔네요. 그죠? 충실한 표현, 거기에서는 여기 나왔잖아. 그죠? 요거. 두 번째 줄 보세요. 서술은 완전하고, 완전성. 중립적이다, 중립성. 오류 없어야 된다, 무오류. 그죠? 우리가 충실한 표현이라는 거는 어떤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된다, 그죠? 거짓 정보가 아니고 정확한 정보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를 일부를 누락하지 말고 그 정보에 관련된 모든 것을 모두 다, 그죠? 모두 100% 다 완전하게 다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중립성.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중립성 유지해야 되고, 오류가 없어야 된다, 그죠? 요런 오류가 없어야 된다. 이게 이제 충실한 표현. 아래 2번에 가면은 보강적 특성이 나오죠? 1번, 비교 가능성. 보강에서는 요게 이제 비교, 다른 정보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그 정보는 우리가 또 검증 가능해야 되겠다. 그래야 믿을 수 있는 정보가 되죠? 시기 적절해야 내가 필요할 때 그 정보가 와야 되지. 그죠? 예, 필요 없을 때 그 시기가 맞아야 된다, 그죠? 그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정보가 뭐 암호화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거, 이해 가능성을 충족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네 가지. 그리고 55쪽에 3번. 유용한 재무보고에 대한 원가 제약이 나오죠. 제약이 뭐다? 원가. 1번. 원가란 재무보고로 적용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포괄적 제약 요인이다. 예, 포괄적 제약은 모든 걸 내포하고 있는 게 바로 뭐다? 원가다. 그죠? 원가. 요 말은 효익이 커야 된다. 그죠? 투자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 투자 가치. 2번 보세요. 재무정보의 보고에는 원가가 소요되고, 내가 돈이 들어가죠. 원가가 비용입니다. 투입된 비용. 해당 정보 보고의 효익이 그 원가를 정당화한다. 그죠? 즉, 효익이 커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포괄적 요인이라 이랍니다. 아래, 재무제표의 요소. 이건 우리가 많이 해왔던 겁니다. 그죠? 1번, 자산은 하거들랑 효익. 효익이 있어야 된다. 요 효익은 유익 가능해야 된다. 또 측정 가능해야 된다. 그죠? 자산. 2번, 부채. 부채는 요것만 딱 요약하세요. 부채도 효익이잖아. 그죠? 효익이 유입이 아니고 뭐죠? 유출. 측정. 그게 부채다. 알았죠? 자산 시작. 효익, 유입, 측정. 부채는 시작. 효익, 유출, 측정. 알았죠? 다음 3번의 자본입니다. 자본이라는 것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 자산만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다. 그죠? 뭐 이건 우리 다 해왔던 거고. 넘기세요. 수익. 수익이 뭐냐? 벌어들인 돈. 그 벌어들인 돈은 자본이 증가되죠. 그죠? 그리고 우리 수익은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로 인한, 그죠?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가 감소함에 따라서 자본이 증가하는 현상. 그게 수익이다. 지난번에 했던 거죠. 5번 내려갑니다. 비용에는 반대입니다. 그죠? 자산의 유출이나 소멸된가 감소. 자산의 감소나 또는 부채가 증감에 따라서 자본이 감소하는 현상.
그게 비용이다. 그리고 내려가서 재무제표 요소의 척정. 척정이 나오죠, 그죠? 척정에 보면 1번 역사적 원가, 지도 원가, 이거잖아. 그죠? 지도 원가. 그 다음, 거기에 보면은 2번, 3번, 4번은 시가입니다, 시가. 그 시가의 현행 원가, 그죠? 현행 원가. 요거는 우리가 요 똑같은 물건을 다시 취득한다면 지불할 돈. 그죠? 요거는 이제 옛날에 취득 원가. 오늘 요걸 다시 취득한다면 지불할 돈. 현행 원가를 합니다. 요거는 오늘 판다면 내가 받을 돈. 미래 받을 돈의 현재 가치. 요거는 현행 원가라는 거는 이제 새로운 자산 우리가 다시 취득한다면 지불할 돈. 실현 가치라면 요 물건을 판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 그죠?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요 세 가지다. 요 세 가지를 우리는 시가이라며, 시가. 시가면 세 가지다. 기억하세요. 시작. 현행 원가, 실현 가치, 현재 가치. 알았죠? 예, 그 다음 아래 보면은 자산의 특징이 나왔네. 그죠? 자산의 특징, 이런 건 우리 앞에 다 해왔던 겁니다. 기억. 자산은 효익이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좀 내려가세요. 니언. 자산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형태가 필수는 아니다 그랬죠. 형태가 있어야 되지만, 있어야 되지만은, 유형 자산도 있고, 우리는 뭐도 있죠? 무형 자산도 있잖아. 그죠? 그게 반드시 필수는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디귿, 소유권이 자산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해서 필수는 아니다. 그죠?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도 있고 예금도 있고 현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이잖아, 그죠?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등기가 돼야 되죠, 그죠? 이런 거는 등기와 관련 없잖아,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이런 외상 거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소유권이 등기만이 자산의 존재를 판단해서 필수는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리얼, 일반적으로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맞죠? 그죠? 내가 만약 기계를 하나 샀다. 기계 100원짜리를 샀다면은 이 대가로 우리는 현금이 나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자산의 취득과 현금의 지출은 금액이 여기 일치가 되잖아. 그죠? 자산의 취득과 현금의 지출은 일치가 되지만 항상 일치되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죠? 왜? 뒤로 넘겨보세요. 무상이 있다. 그죠? 예,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상으로 받는 게 있죠? 무상, 공짜로 받는 거. 즉, 뭐, 상속을 받거나 정려. 이런 거는 대가가 없죠? 예, 그런 말입니다. 2번. 부채. 부채는 과거 거래나 그 밖에 사건에서 발생하고, 2번. 부채의 본질적 특성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재 의무다. 그죠?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오늘 현재 의무를 말합니다. 언제, 오늘 현재가 언제죠? 12월 31일에 현재 가치. 현재 의무다. 요게 부채다. 부채. 예. 그런데 이 디귿 보세요. 의무는 강제력이 있을 수 있다. 즉 말해서 우리 현재 의무라는 거는 법으로, 강제로, 법적 의무도 있고, 리얼 보세요. 정상적인 거래 실무나 관행이나 등등 이런 유지하기 위한 의도 있다, 그죠? 의제 의무도 의무로 본다. 그래서 우리 간단한 예로, 그죠? 우리는 의무, 부채는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법상 의무도 있고 의무로 간주하는 것도 있다, 그죠? 이런 게 뭐냐? 뭐 간단한 이런 거 생각하면 되죠. AS 이거는 우리가 뭐 3년 약정을 했으면 그 법상 의무입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선물 주겠다. 경품 충당 부채. 이거는 약속이잖아. 그죠? 이런 거 우리가 의무로 간주된다. 이것도 부채고 이것도 부채다. 그죠? 다 부채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일부 부채는 우리가 부채는 충당 부채가 있었다 그랬죠. 확정 부채도 있고 추정 부채도 있다. 아래 자본.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 뺀 거. 그죠? 예. 그 다음 이제 아래 거 보면은 재무제표, 이 재무제표 이 네 개잖아, 그죠? 예, 기본 재무제표 이 네 개입니다, 그죠?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네 개다, 그죠? 추석은 이제 기본 재무제표는 요 네 개고 이것도 포함한다 이런 말이잖아, 그죠? 추석하는 거는 이제 추석하는 거는 재무제표 있는 게 아니고 요게 기본 재무제표 요까지고 이것도 포함한다, 그죠? 다음 아래 거 보면은 재무제표의 범위에 보면은 나오네, 그죠? 그리고 3번에 보면은
재무제표에 표시정보 나오죠. 그죠? 그거는 무슨 소리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그죠? 이렇게 작성. 이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예, 여기 보면 날짜를 적습니다. 그죠? 2014년 12월 30일 현재 주식회사 대전, 예,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말하면, 그죠? 뭐, 금액 단위는 뭐, 100만 원이다. 그죠? 1000원 이상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하다.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적겠죠. 그죠? 현금이 321, 예금이 158, 뭐, 주식 가격이 236 적었습니다. 그죠? 요건 단위가 100만 원이라는 거는 이거 얼마죠? 여기 100만 원이잖아. 그죠? 100만, 1000만, 억. 3억 2,100만 원. 이런 1억 5,800만 원. 2억 3,600만 원. 그죠? 예. 그 뒷거는 생략됐잖아. 그죠? 이런 건 크, 막, 금액이 안 크니까 생략했다. 이게 그냥 중요성이죠. 중요성. 그리고 이렇게 이제 표시하잖아. 그죠? 그거 보세요. 재무제표의 표시정보 1번. 보고 기업의 명칭. 어, 이거구나. 그죠? 2번. 이게 이제 개별 기업인지 연결 다른 또 그죠 우리 이제 계열사를 포함했는지 그걸 또 나타내는 거고 요런 이제 개별이고 3번 종료되는 날 요런 날 그죠 4번에 표시 통화 원 5번 금액 단위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재무제표 표시해 준다 그런 말입니다. 예, 표시 정보다. 아래 재무제표 일반상 1번. 1번은 당연하죠. 그죠? 공정하게 표시하세요. 법에 따라서 하세요. 2번.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한다. 그죠? 여기 기본 가정이라 그랬죠?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하고, 예, 넘기세요. 발생 기준 회계로 하세요. 발생 기준입니다. 발생 기준. 그리고 발생 기준인데, 기업은 현금 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무슨 회계? 발생 기준 했죠. 그죠? 예. 그럼 무슨 소리냐? 우리가 하는 거는 모두 발생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이거 발생 기준, 요거는 발생 기준이다. 요거는 현금 기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예,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자세히 설명할 드릴 겁니다. 발생 기준, 현금 기준 하는 겁니다. 막 간단히 하면은, 우리 이것도 여러 번, 예, 해왔던 말인데, 보세요. 이 말 뭐 몇 번 들었을 겁니다. 10달치 집세를 받았다, 그죠? 임대료. 10달치 받았다, 100원. 요건, 아니, 못 받았다, 미수. 임대료. 아직 못 받았습니다, 20원. 우리 장부에다가 이런 손익계산서에다가, 그죠? 금년에 임대료 얼마 적어야 되죠? 100원 적습니까? 120원 적습니까? 예? 이거, 요런 거 제가 그림 여러 번 그렸죠? 처음 아니잖아, 그죠? 요걸 120원 하는 걸 무슨 기준? 발생 기준 합니다. 발생. 그러니 발생 기준 하는 건 딴 게 아니고 요 날까지 발생된 거 12월 말 요거 요거 요 날. 요 날까지 하는 거 전부 다 기록하자. 여기 발생 기준이고 돈 들어온 것만 한다. 얼마? 100원이잖아. 그죠? 요거는 무슨 기준? 현금 기준 합니다. 알겠죠? 현금 기준. 현금만 따지는 거. 그게 현금 기준이고 요거 요거 이거는 날짜까지, 날짜는 항상 기준하죠. 그죠? 그냥 발생 기준은 항상 12월 말 기준해서, 그죠? 받았거나 받을 때까. 그죠? 요걸 같이 나타내는 거. 현금 기준은 현금만 따지는 거. 알겠죠? 여기 현금 기준이다. 그런데 우리 이제 재무제표는 뭐로 작성한다 그랬죠? 원칙이 뭐라 그랬죠? 발생 기준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현금 흐름표는 무슨 기준? 현금 기준. 알겠죠? 이제 현금 흐름표는 현금 기준을 작성해야 됩니다. 예. 만약에 보세요. 우리가 물건을 내가 사왔다. 60원에 사왔다가 팔았습니다. 100원에 팔았다. 그죠? 그러면 이익이 얼마 생겼죠? 40원. 생겼잖아. 그죠?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사왔다, 팔았다 할 때 뭐 현금 줬는지 외상했는지 그건 안 나타내죠. 그죠? 만약 요걸 이제 현금을 따져보죠. 현금 기준을 했을 때 우리가 물건을 팔고는 전부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으로. 현금 안 돌았죠? 제로잖아. 그죠? 물건 사올 때는 이거 현찰 줬습니다. 현금 주고 사왔다. 그럼 60원 돈 나갔죠? 현금으로 따져보니까 이익이 아니고 뭐죠? 손실이 60원 생겼잖아. 그죠? 예.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현금이든 외상이든 그냥 수익으로 봐버립니다.
비용. 돈이 나가고 안 나가고는 안 따지죠. 그죠? 물건을 팔았을 때 수익. 그죠? 이게 비용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발생기준에 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 모든 재무제표를 이렇게만 해버리면은, 그죠? 문제가 생깁니다. 요걸 보고 투자했습니다. 그죠? 투자했는데 어느 날 부도가 나버리죠. 장부상에는 이익인데, 저 이제 이익이 생겼다는 흑자가 났잖아. 그죠? 흑자가 났는데 어느 날 부도 납니다. 그죠? 그래서 회사가 문 닫는 경우 흑자도산이라 하죠. 그죠? 그럼 왜냐면은 이런 회사에 요걸 보고 투자한 사람은 낭패를 볼 수 있잖아. 그죠? 요게 이익이 40원 생겨도 나는 투자했지만은 이 회사는 현금이 안 돌아가죠. 현금이 없다 보니까 뭐 어음을 못 막았다. 부도 나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정보도 제공하고 요것도 제공해 주세요. 요것도. 그래야 투자한 사람이 요것도 보고 요것도 보고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알겠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요것도 나타내주고 요 나타내세요. 요게 뭐라 그랬죠? 현금 흐름표. 요거는 이제 나머지. 그죠? 재무상태표. 그죠? 또 자본변동표. 저기 손익계산서. 이거는 전부 이걸 작성하고. 현금 흐름표는 현금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이. 현금 흐름표는 무슨 기준? 현금 기준. 나머지는 무슨 기준? 발생 기준. 자, 쳐 보세요. 예, 제일 위에 다시 봅니다. 60번, 60페이지. 기업은 현금 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그죠? 발생 기준 회계를 사용한다 그랬잖아. 그죠? 아하. 현금 흐름 정보를 하는 게 뭐라 그랬죠? 현금 흐름표. 알겠죠? 현금 흐름표는 현금 기준이다. 네 번째, 중요성과 통합 표시.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에 따라서, 그죠? 재무제표에 구분 표시하세요. 정말에서 우리 말하면 저기 찜질방 가보면은 찜질방에 가면 24시간 켜놓잖아. 그죠? 전기로 수도로 이게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죠? 찜질방에 가면은. 근데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많이 안 돼가죠. 그죠? 그럴 때 이걸 구분할 필요 없이 우리 학원은 그냥 묶어서 뭐라 해버리죠? 수도 광열비 이렇게. 금액이 크면은 요래 나눠주고 금액이 적으면은 그냥 묶어준다. 이런 게 뭐죠? 중요성이랍니다. 중요성. 알겠죠? 중요성. 중요성 하는 거는 주로 이제 금액이 크다 적다 주로 나오는 게 이겁니다. 금액이 크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기업의 주가입니다. 금액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뭐 100만 원 이상은 나눠줘라 그런 게 없습니다. 기업이 그냥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기업에서 예, 주관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또 있죠. 그죠? 계정 과목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계정 과목에 대해서 요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금액이 크든가 적든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대로 나타내세요. 요게 바로 계정 과목의 중요성. 알겠죠? 그 중요성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라 그랬죠? 금액이 크고 적고. 그죠? 하나는 그 계정 자체가 중요하니까 이거는 금액이 크든 적든 나타내 주세요. 그게 오른쪽 페이지 아래. 오른쪽 페이지 아래. 61쪽 아래 보세요. 그거 보면 뭐가 뭐 있죠? 최소, 요게 바로 계정 과목의 중요성. 이 자산에서는 적어도 현금은 따로 표시하세요. 금융자산도 따로 나타내세요. 매출 채권 이것도 따로 나타내세요. 재고자산, 이렇게 이제 요거는 계정 과목이 중요하니까 요런 항목들은 생략하지 마세요. 묶지 마세요. 무슨 말 알겠죠? 따로따로 나타내라. 이 말입니다. 오른쪽에 부채도 마찬가지. 이런 걸 뭐 금융부채하고 매입세 이런 묶지 마라 이겁니다. 따로따로 하라 이겁니다. 따로따로. 아, 이거는 계정 과목의 중요성이다. 이해되죠? 그죠? 아래 고구마 자본이 나옵니다. 그죠? 지배기업. 소유주에서 귀속될 납입자본. 그죠? 이거 뭐 대주주라든가. 비지배 또는 피지배라 그러죠. 그죠? 이런 뭐 소수지주 또는 뭐 종속회사이랍니다. 그죠? 지주회사와 종속회사라도 나눠줘라. 이런 말입니다. 예. 다시 이제 돌아오세요. 오른 왼쪽에 60페이지 왼쪽에 보면 5번. 그 5번에 보니까 상계 말이 나왔네. 그죠? 상계 하랍니까? 하지 말합니까? 하지 마라. 그죠? 100원이 돈이 들어왔고 70원이 나갔으면은 이걸 상계 버리면은 30원 남잖아. 그죠? 이래 나타내. 이게 원칙. 요거는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 이거 원칙은 이래 하세요. 상계하지 마세요. 예. 그 상계 말 뜻 알았죠. 그죠? 자산과 부채 이런 거 상계하지 마라. 그죠? 예.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인제나 그죠? 인정되는 게 있습니다. 6번. 보고 빈도 나왔네. 그죠? 보고 빈도라는 거는 적어도 몇 년마다 1년마다 작성한다. 1년마다. 예.
7번의 비교정보. 우리 모든 재무제표에는 비교정보를 공시합니다. 무슨 소리냐? 보세요. 이 재무제표 있잖아, 그죠? 우리 이래,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쭉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이런 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잖아, 그죠? 현금 만약에 100원이다, 그죠? 원래. 작년 이맘때, 작년 계산할 때 여기 85원이었다. 또 우리 오늘 현재 예금은 200원 있다. 작년 연말은 여기 210원이었다. 이렇게 단기와 정기를 이렇게 비교하는 형식. 여기 이제 비교라 이랍니다. 비교 재무제표. 예. 그래서 우리가 결산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올해 거하고 작년 걸 이렇게 같이 나타내 줍니다. 이렇게. 요걸 뭐라 한다? 비교 재무제표. 알았죠? 비교 재무제표랍니다. 비교 정보. 8번. 우리가 어떤 표시를 하는데 한번 정했으면 한번 그대로 하세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래 정해놨다. 이래 정해놨다. 이걸 계속 해야 되지. 어느 날 또 이래 나누고 이러지 말고, 요래 한번 정했으면 그냥 가능하면은 계속성을 유지하세요. 9번. 보수주의. 우리가 보수주의라 하는 말, 그죠? 보수주의라 하는 거는 이익이 어떻게 되는 경우죠? 작아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다. 알았죠? 예. 보수주의라 하는 거는 이익을 적게 계산한다. 이걸 무조건 적게 하면 탈세가 되어버리잖아, 그죠? 그게 아니고 절세. 즉, 선택 가능한 방법이 두 개 이상 있을 때 우리는 이익이 적은 쪽을 선택하는 거. 그걸 뭐라 한다? 보수주의랍니다. 딱 생각할 때는 보수주의 말이 나오거든. 이익이 뭐한 쪽? 적은 쪽. 알았죠? 아, 그게 보수주의구나. 오늘 우리가 보수주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 보수주의라는 거는 선택 가능한 방법이 두 개 이상 있을 때 이익이 적은 쪽을 선택한다. 예. 자, 우리가 만약에, 자,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이익이 적은 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익이 적은 쪽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산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자산, 부채, 수입, 비용 있잖아. 그죠? 자산이 언제 이익이 작아지죠? 자산이 작아야 되지. 부채는 커야 되죠. 수익은 작아야 되죠. 비용은 커야 되죠. 그죠? 이런 거. 이게 보수주의다. 언제? 초기에. 그죠? 초기. 우리 감가, 상가 하면은 요게 정액법입니다. 그죠? 그런데 체감잔액법은 초기에 가면 많이 떨죠. 그죠? 이게 체감이잖아. 그죠? 이거는 이정년. 그래서 감가, 상가비를 보면은 이거보다 이게 커죠. 그죠? 이게 초기에 크잖아. 그죠? 이게 비용이 크다. 비용이 크면 이익이 작아지죠. 이 방법이 무슨 법? 보수주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익이 적은 쪽. 알았죠? 오른쪽. 장점. 기업의 재무구조를 견고히 할 수 있다. 그죠? 세금을 적게 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죠? 단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그죠? 논리적 타당성이나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이걸 갖다 이익을 적게 하다 보면은 회계 그 처리하는 사람이 자기가 또 주관이 좀 개입된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왜곡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비교성이 떨어지고, 또 그래 하다 보니까 이익을 조작할 가능성도 있다, 그죠? 조작 가능성이 내포된다. 그래서 아래 그 예가 나와 있죠, 그죠? 이건 우리가 그동안 쭉 해왔던 겁니다, 그죠? 자산을 평가할 때는 낮은 쪽, 자산이 적어지면 이익이 적어지는 쪽 선택한다. 이런 겁니다. 체감잔액법은 여기 또 비용이 커지죠. 그죠? 요런 게 이익이 적어지는 경우다. 예, 아래 그 추가 표시는 이제 했고, 뒤로 넘기세요. 62쪽. 예, 62페이지 보면은 자산과 부채의 구분 표시다. 그죠? 자, 우리가 그거 보면은 지금 자산과 부채는 예,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전부 표시하잖아. 그죠?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쭉 표시하는데, 그죠? 그동안 제가 자산 하면은 쉽게 뭐라 했죠? 현, 예, 주, 외, 상, 건 이랬잖아. 그죠? 요게 뭐죠?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 그죠? 예, 이걸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 이제 재무 상태표 이제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작성. 이 작성할 때는 우리가 원칙이 뭐냐? 원칙은 그게 뭐가 있죠? 원칙은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누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동과 비유동. 예외가 있다. 그죠? 예외가 뭐냐? 유동성 순서.
또 하나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일부는 유동과 비유동, 일부는 유동순서 혼합으로 해도 된다. 혼합법.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보다 목적 적합한 정보라 해야 됩니다. 원칙은 1년 기준입니다. 1년 기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나타낼 때 요거 보면 요거. 현해주 외상권 요게 현금화 빠른 순서입니다. 유동성 순서라 이랍니다. 현금. 현금은 당연히 현금이고, 그죠? 예금 차조마 되고, 주식은 주식이나 팔마 되고, 외상을 받으면 되잖아, 그죠? 요게 현금화 되기 빠른 순서입니다. 요게, 요거, 유동성 순서.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예금이 있잖아. 예금 중에서도 우리 기업에서 보면은, 요게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예금도 있겠죠, 그죠? 1년 후에 만기가 도래면 장기예금이죠, 그죠? 또 우리가 주식도 보면은 1년 내에 팔 거는 뭐라 했죠? 단기 매매 금융자산. 1년 후에 팔 거는 매도 가능 금융자산. 사채 같은 경우에 만기까지 보면 만기라고 그러잖아, 그죠? 예. 이걸 이제 우리 나타낼 때는,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 이제 재무상대표 표시할 때는 이래 나타내세요,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크게 구분해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으로 구분해서 이래 표시하세요. 그럼 보세요. 현금은 유동, 그죠? 단기예금도 유동, 1년 내니까, 이거는, 장기는 1년 후죠? 여기 가야 되잖아요. 장기예금, 비유동, 이렇게. 요래 구분하세요. 이 말입니다. 1년 기준에서. 그죠? 그럼 주식도 단기는 뭐죠? 유동이죠? 매도는 뭐죠? 비유동. 만기도 1년 후니까 비유동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산을 갖다 이 재무상태 표시할 때는 요렇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으로 구분하는 게 뭐다? 원칙. 알았죠? 원칙이고, 요게 보다, 우리 회사가 생각할 때는 요게 더 정보, 요 정보가 더 목적 적합하다 할 때는 요걸 할수 있다. 그죠? 유동성 순서. 그리고 또 요걸 일부는 요래 해도 되고, 일부는 요래 해도 되고, 혼합해서 표시해도 된다. 그겁니다. 자, 일단은 정리합시다. 원칙은 뭐라 했죠? 원칙은 유동과 비유동. 알았죠? 유동과 비유동. 그거 하나만 알면 됩니다. 이제 아래 보면은 뭐 1년 가는 게 나오고, 그 다른 거는 볼 필요 없고, 그죠? 63페이지. 지금까지가 이제 재무상태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보면은 오른쪽에 그죠?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죠? 우리 손익계산서는 요거는 수입비용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수입비용할 때 한번 나왔었죠? 그죠? 자, 요거 기억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보면은 제일 위에 뭐를 적어주죠? 수익, 얼마, 비용, 얼마. 여기 적잖아, 그죠? 적고 나서 빼면은 뭐가 되죠? 당기 순이익 40. 그죠? 하고 나서 밑에 또 적었잖아. 뭐죠? 기타 포괄 이익. 또 기타 포괄 손실에서만 다 적었잖아, 그죠? 요거 어떻게 하고 더하고 빼고, 그죠? 요래 하고 나면 이걸 뭐라 했죠? 총 포괄 이익. 이익은 얼마죠? 50원. 그죠? 요렇게. 요렇게 나타내는 거고, 책을 보세요. 1번 단일 손익계산서. 2번 두 개의 보고서다. 두 개라는 건 요렇게 하나, 하나 요래 만들고, 또 하나 요게 또 떼서 요래 요래 만들고, 요게 두 개, 요래 나눌 때 된다고요. 요렇게 하나로 해도 되고, 요게 두 개로 이렇게 해도 된다. 그게 두 개의 손익계산서입니다. 아시겠죠? 자, 뒤로 넘기세요. 64쪽. 그거 보면은 3번. 비용의 분류. 요것도 한번 했었죠? 기억나죠? 비용을 분류, 요걸, 요 항목을 분류하는데, 첫째,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 그죠? 성격별 분류가 있고, 또 하나는 기능별 분류가 있다. 그게 나와 있는 거죠. 요 기능별 분류를 다른 말로 매출원가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다시 성격별 분류가 있고 기능 분류가 있다 그죠?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원래 하던 게 이겁니다. 이거 원래 이거 이게 뭐냐 하면은 계정 과목별로 그죠? 예, 계정별로 잡비 얼마, 소모품비 얼마 이렇게 뭐 기계의 감가상각비가 얼마. 이 계정 과목 성격별로 이렇게 주, 열과 이게 성격별 분류고
기능별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제 원래는 이거밖에 없었는데 국제 기준이 이제 도입된 이게 이제 나왔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 요 방법은 우리가 물건을 사 와서 팔 때 현지에 가서 돈이 얼마 들어갔다, 요걸 가져오면서 운송비, 물류비가 얼마 들어갔다, 가져와서 팔기 전까지 우리 회사가 보관하면서 비용이 얼마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과정별로 묶음으로 나타내는 거. 요게 얼마, 요게 얼마, 요게 얼마, 요게 기능별 분류입니다. 예, 이래 놓고 나서 요렇게 분류를 했으면은 여기에다가 또 하랍니다. 현지에서 사올 때 돈이 들어갔는데 이 중에 요게 또 돈 들어갔는 거, 잡비 얼마 들어갔다, 또 소모품비가 얼마 들어갔다, 감가상각비가 얼마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요것도 마찬가지, 요게 또 나타내야 됩니다. 잡비가 얼마, 소모품비 얼마, 감가상각비 얼마,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뭐, 잡비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그죠? 예. 어느 게 복잡죠? 이게 복잡죠, 그죠? 이게 복잡습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기능별로 분류를 했다면, 요게, 요리 나타내, 요게 무슨 분류죠? 요게 성별이잖아, 그죠? 기능별로 분류한 경우에는 다시 또 뭐 해야 되죠? 성격별로 다시 한번 해줘야 됩니다. 재분류. 이게 복잡잖아, 그죠? 요게, 요 방법이 복잡지만은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거보다는 이게 보다 더 뭐죠? 유용한 정보다. 알겠죠? 예. 우리가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복잡지만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거보다는 요게 더 유용한 정보다. 그게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거, 그죠? 예. 성격별 분류와 기능별 분류다. 알았죠? 아래 자본 변동표는 볼 거 없습니다. 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있죠, 그죠? 현금 흐름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할 건데. 현금 흐름표 부분, 잠깐 보세요. 요게 우리가 하던 아까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이 있었잖아, 그죠? 그 다음 장이 바로 재무제표인데, 거기에 페이지는 몇 페이지냐 하면은, 예, 잠깐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거기에 우리 책 나옵니다. 예, 412쪽, 그렇죠. 412쪽에 보면은 재무제표 나와 있죠, 그죠? 그 재무제표에서 뭐가 있죠? 현금 흐름표. 요건 좀 자세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요거는 예, 현금 흐름표 부분은 시험에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따로 띄놨으니까 지금 현금 흐름표 설명할 필요 없죠. 그죠? 다음 시간에 현금 흐름표 합니다. 요거 하고 돌아오세요. 65쪽. 65페이지. 다 돼 갑니다. 65쪽. 돌아와서 잠깐 마무리해야죠. 그 밑에 뭐가 있죠? 추석. 추석이 뭔 말인지 알죠? 보충 설명하는 거. 예. 그런데 그 아래 이제 마지막에 보세요. 회계 주체 이론이다, 그죠? 자, 회계 주체 이론 하고 나서 한번 넘겨보세요. 그거 보니까 뭐 자본주의 이론 하는 거 있고 뭐 있잖아, 그죠? 예,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직장 생활 하잖아, 그죠? 그 직장 생활 하면은 월급 받죠? 월급 돈 받아오잖아, 그죠? 요 직장 생활 하는 목적은 돈을 받습니다, 그죠? 월급을 받는 것은 이거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받는데 부수적으로 받는 대가입니다, 그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월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나를 위해서 하느냐, 내 가정을 위해서 하느냐, 우리 사회를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느냐, 이런 거죠, 그죠? 예. 그 어느 게 맞죠? 나 또 가정. 이건 정답이 없잖아, 그죠? 이게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게 뭐냐? 회계에서 뭐를 중심으로 보느냐? 자본주의 중심으로 본다. 그걸 무슨 이론? 자본주의 이론이라 이랍니다. 기업 그 자체로 본다. 그걸 이제 기업 실체 이론이라 이랍니다. 이렇게 이거 이제 이렇게 이제 이래 분석하는 거죠, 그죠? 모든 우리가 회계를 한다는 것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요 수익을 얻기 위한 회계인데 수익을 누굴 위해서 하느냐? 자본주를 위해서 한다. 사정을 위해서 보는 그게 무슨 이론? 자본주의 이론입니다. 기업 자체로 보는 걸 무슨 이론? 기업 실체 이론. 그냥 말뜻만 이해하세요. 아, 이런 거구나. 예, 그래서 자본주의 이론이 있고, 그죠? 기업 실체 이론이 있다, 그죠? 또는 뭐 아래 보면 기업체 이론 등등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그냥,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 말뜻만 간단히 이해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재무제표의 현금 흐름표 요 부분 할 겁니다. 요 부분 하고 나면은 이제 재무제표 분석,
주당 이익 같은 이런 거 마무리 할 거니까 고려하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